성산에 오셨으면 성산식 햄버거를 드셔보셔야 돼요. 햄버거면 햄버거지 송탄식 햄버거는 뭐죠? 어떤 버거길래 꼭 먹어봐야 하는지 찾아가 봤습니다. 우선 맛집답게 손님이 가득한데요. 바로 섭외 도전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현장 섭외로 즉석 섭외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촬영 중이라서 네. 혹시 좀 촬영해도 될까요? 네, 뭐 저희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. 가능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때마침 나오는 음식! 햄버거 맞죠? 비슷한데? 포장을 벗겨보니 드러나는 푸짐한 자태! 오. 빵과 빵 사이에 재료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아는 햄버거랑 비슷해 보이는데요. 햄버거 속을 들여다볼까요? 이게 송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송탄식 미국 버거입니다. 몇 층이에요? 우리가 아는 햄버거랑 완전 다른데요.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. 우리가 햄버거를 잘 모를 때였으니까 미국식 햄버거를 이제 약간 본따서 양배추하고 계란을 추가해서 이제 양 푸짐하게 상쾌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든 햄버거죠. 그게 송탄 햄버거예요. 달걀 프라이와 양배추 위에 마요네즈, 머스타드 소스 등을 뿌려 송탄식으로 재해석한 햄버거. 미군의 입맛은 물론 한국 사람들도 찾아오는 송탄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. 계란 후라이가 들어있는 게 되게 특이하고 샐러드도 양배추가 작게 작게 썰어져 들어있는 게 조금 되게 신선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된 송탄식 햄버거. 송탄에 오시면 40년 된 송탄식 미군 햄버거 드시러 오세요.